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3, 40대 도시인들이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책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서울은 만원입니다. 사람도 일도 자동차도 약속도 그리고 스트레스도 만원입니다. 그런데 번역가, 요리사, 연극 연출가, 뮤지션, IT 기획자, 교수, 작가, 큐레이터, 기획 편집인 나름 전문직인 사람들이 하나둘 서울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홉 명의 지식 노동자들은 툭 트인 자유로운 전원에서 자신이 진정 꿈꾸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제주에서 살고 있는 오은주 씨.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 첫 화면 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본사가 제주로 옮긴다는 소식에 설마 했지만 벌써 8년째 제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의 서울 탈출이 아닌 회사 차원의 서울 탈출이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처음에는 서울이 아닌 제주에서 도저히 지내지 못할 것처럼 굴었던 사람들도 어느 사이 수많은 서울 사람들이 짧은 휴가철에만 꿈꾸던 낭만 제주를 일상으로 끌어들여 무척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원도 화천으로 떠난 연극 연출가 배요섭 씨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극단의 동료들과 함께 오랜 토론과 고민 끝에 강원도 화천의 폐교에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아침마다 동료들과 노동을 해야 하고 극단의 프로듀서가 마을의 사무장까지 맡을 정도로 동네 일에도 적극 참여하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져 연극을 무대에 올리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동료들에게서 건강한 이세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 무척 행복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했으니 꼭 서울이나 대도시만을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서 고독한 작업에 몰입할 수 있고 지역 문화를 살리려는 문화사업과 손잡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만 버리면 세상이 온통 내가 살만한 곳이여 일터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오늘의 책 김승환 외 8명이 지은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